회사 운영도 모자라 자녀를 꼼꼼히 챙기는 홍 대표. 몸이 10개라도 부족할 것 같은데 이 일은 어쩌다 시작하게 되었나요? 제가 첫 애를 낳고 산후우울증이 심하게 왔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생각을 하기를 나는 아기를 받고 이제 병원에서 근무를 했던 전문가인데 왜 내가 산후우울증이 왔을까? 그래서 결국 제가 든 생각은 출산은 아기를 둘러싼 모든 가족들이 교육을 받고 같이 준비하고 아기를 기다려야 출산의 행복이 온 가족에 퍼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새 아이를 낳으며 출산 교육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꼈던 홍 대표는 누구보다 절감하셨겠네요. 지금의 산후조리 체계를 만들어 왔답니다. 어느덧 목적지에 도착한 듯한데 여긴 아파트? 그러게요, 아파트네요. 가정집 방문일까요? 원장님 오셨습니까? 들어와. 대표님. 네. 누구세요? 저희 이제 조선원 원장님이십니다. 원장님이시자 저희 친엄마이시기도 해요. 네. 닮으셨네요. 편하게 저는 뒷모습마저 비슷한 무녀네요. 그런데 두 분 나란히 서서 뭘 하시는가 했더니 손 소독제에 마스크까지 유난히 위생에 신경 쓰는 이곳은 어딘가요? 살짝 예상이 되는데요. 동생 어디 있어? 만난다. 가정집. 안녕. 어머나, 귀여운 아기 천사가 있는 집이었군요. 남편들과 교육을 받고 이제 원장님한테서 이제 가정문만을 하신 어떻게 보면 고객님 집입니다. 네, 맞습니다. 대표님과 가고 보니까 제일 부드러운 거네요. 집안은 조금 늘 새롭고 좀 두렵기도 한데 그 과정을 가족과 함께 하고 또 저희 첫째 아이와 떨어지고 싶지 않아서 교육을 받고 조금 용기를 내서 네,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목을 가눠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레입니다. 아유, 순하네요. 4개월. 와, 케이크 왔어요. 100일 케이크네요. 100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비밀에 100일 축하합니다. 아이고, 행복한 순간입니다. 이곳의 목적은 이것뿐만이 아니랍니다. 아기가 건강하게 아무런 탈 없이 성장하는 것도 중요해서 베이비 마사지 지금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도 마사지. 아기의 성장 발달에 도움이 된다는 베이비 마사지 수업을 받는 날. 동안 배앓이를 자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장이 움직이는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만져주시고 혹시나 아이가 변비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마사지. 그래서 밤에 자다가 성장통이 있을 수 있거든요. 막 울 수도 있는데 이런 걸 자주 해주는. 저는 책이나 미디어보다 실질적으로 배우는 거를 좀 더 선호하는 편이라서 옆에서 가까이 또 배울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자라. 산모와 아이를 위해서라면 가정 방문도 마다하지 않는 홍 대표. 그녀의 두 번째 성공 한수는 직접 찾아가는 1:1 눈높이 교육 서비스였습니다. 가정 방문을 마친 후 오전부터 바쁘게 움직였으니 이제 퇴근하는가 했더니 대학교에는 또 무슨 일로 오신 거예요? 대학교요?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십니다. 대표님! 네! 대학교엔 어떤 일이세요? 제가 지금 교육기관도 운영하고 업체의 대표이기도 하지만 아직 대학원생이거든요. 시간 날 때마다 학교 와가지고 이제 팀이 공부도 하고 논문도 쓰고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학업을 병행 중이라는 홍 대표. 우와. 틈틈이 대학교에 방문해 출산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며 공부와 연구를 게을리 하지 않는다는데요. 제가 이제 육아를 하면서 경험했던 것과 이제 많은 출산 가정들을 만나면서 느꼈던 것들을 좀 더 연구를 해서 어떻게 하면은 좀 더 건강하고 행복한 출산 과정을 지나갈 수 있는지 도움이 되고자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자신의 출산 경험과 현장에서 얻은 경험, 전문 지식으로 산모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한 논문을 준비 중이라는 그녀.